저는 지금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경상북도 청송에 와 있습니다. 오늘은 경상북도 청송의 볼거리랑 즐길거리를 영상으로 담아보려고 합니다. 요즘 슬기로운 집콕생활 하시느라 많이 힘드실 테지만 영상으로나마 힐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청송의 볼거리 같이 만나러 가볼까요? 완전 시골 풍경이죠. 와 대박! 이게 진짜 탄산이 있어. 탁 쏘는 맛 있어. 밍밍한 맛? 느끼한 맛도 있는 거. 와, 이 약수가 살짝 느끼한 맛이 있고 밍밍한 맛이 있어서 요 엿이랑 같이 먹으라고 사는 것 같습니다. 저 오랜만에 먹었어요. 엿을 왜 약수탕에서 파는지 알 것 같아요. 엿을 먹으니까 물이 더 먹고 싶어져. 몸에 좋다고 하니까 먹겠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나 껍데기 좋아해. 껍데기 좋아한다고? 응. 껍데기 같이 있는 거 좋아해. 진짜 맛이 좀 달라? 닭 일반 그거랑? 안 비려. 비리지가 않아? 청송하면 역시 사과가 유명하죠. 와, 이 사과는 진짜 엄청 커. 왕사과. 주먹만 하나? 주먹보다 더 큰 것 같아. 와, 사과 진짜 크다. 와, 이 색깔 좀 봐보세요, 여러분들. 사과 먹으면 예뻐진다는 이런 소리가 있던데 한번 먹어볼게요. 와, 여기 과즙. 안에 꿀 박힌 거 보이세요, 여러분들? 와, 너무 맛있다, 진짜. 진짜 맛있다. 요새 사과가 또 제철이잖아요. 제철 과일만큼 맛있는 게 없는데 아삭아삭하고 새콤달콤해. 바로 따서 먹어서 그런지 신선하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얘네 진짜 귀엽다. 많이 붙여놓은 것 같아. 얘 진짜 컸다. 걔가 많이 컸지? 네, 새끼가 이렇게 컸어요. 있어 보지 뭐. 좋아? 일단 한번 해보시죠.